아픈 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뭐랬냐면 이슬람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거는 개념이잖아요. 실체에 대한 어떤 체험과 일상화되지 않은 성경의 문화를 우리는 머리로만 푸는 것인데요. 중동 사람들, 아랍 무슬림들은 일상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개념은 없죠. 개념은 있는데 실체를 모르는 우리와 일상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개념이 없는 이들, 둘 다 결핍된 건 있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들을 만나다 보면 채워질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그들을 만남으로 해서 그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개념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그런 거죠. 낯을 쓰는 사람에게 넌 기억도 모르냐 얘기하지 말고요. 기억은 알면서 낯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의 반성이 먼저인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동 땅 안에 그 땅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말씀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슬림들만큼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준비된 영혼들은 없다고 저는 배워왔고요. 실은 무슬림들하고 만날 때 성경책을 펼치고서 복음을 나눈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야기 같이 나눠요. 왜냐면 그 안에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고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 그냥 예를 든다면 그것도 성경 해석하고 같이 맥락이 다른데 중동 지역에서는 A와 B의 갈등이 생길 때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해요. 화해를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먼저 화해를 요청을 안 해요. 우리하고 좀 닮지 않아요? 미안한데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마지못해서 뭐 하는 척 하면서 악수해 주는 건데 중동이 비슷해요. 그래서 A 부족과 B 부족이 싸울 때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어도 A가 사신을 먼저 보내거나 B가 사신을 먼저 보내면 패전, 예,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흐름들이 있을 때 선택했던 방식이 중재자였어요. A도 인정하고 B도 인정하는 중재자, 제3의 인물이 서게 됐을 때 그 중재자의 중재안을 수용하게 되면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제3자의 제안에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모양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의 제안을 내가 받아줬다라고 하는 내가 패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재자는 A와 B 양 당사자가 다 동의하는 자예요. 근데 중재안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이 맥락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실은 중재자 이미지가 그대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합당한 자고 신의 입장에서도 그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의 제안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명예로운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중재자 얘기를 할 때는 예수로서의 중재자 됨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는 거부감이 없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속 뭐뭐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그런 독특한 느낌들과 신앙 용어를 안 써도 거기서 그게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아사셀, 그 다음에 고엘이라고 부르는 희생양과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미지도 실은 중동 문화에서는 신학적이지 않게 설명이 돼요. 예, 그 얘기는, 예, 뭐,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이슬람 얘기 나오다 보니 그런데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성경을 그 땅에서 시작됐던 것을 그 땅의 어떤 일상 속에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무슬림 만난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복음의 어떤 역동성, 복음의 어떤 이렇게
그냥 감각할 수 있는 그 여력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왔을 때 어떤 복음에 대한 접촉점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 그리고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애물이 훨씬 없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들이 강팍 같다라고 생각지 않고요. 강팍함으로 생각하면 한국인들 진짜 못지 않죠. 그리고 지금의 한국 사회 속에서 복음 안 들어가죠. 한국 정부가 기독교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한 적도 없죠. 근데 한국 교회의 복음은 들어가지 않죠. 뭐 그런 비슷한 것처럼 저는 중동 사람들 안에 왕실 사람이든 그냥 서민이든 저항 조직의 관계자든 사람들 다양하게 만났을 때 생각보다 훨씬 깊숙하게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의 어떤 그 접점들, 그런 반응들을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걸기적거리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은 불신. 그리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라는 이상한 확신 때문이지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어쨌든 지금 제가 다른 매체는 신뢰하지 않지만 크리스체나티 투데이라고 하는 월간지에서도 수년 전에 이란 개종자 이야기를 특집으로 실었고요. 거기 보면 20~30만, 수십만 명의 이란인 개종자가 있다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고요. 그건 사실이기도 해요. 저도 그곳을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도 법적으로만 무슬림으로 남아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만났었거든요. 그것이 이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로코,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뭐 등등의 다양한 곳에서 어찌 보면 제가 생면부지였던 무슬림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들 안에서 발견됐던 이야기들이거든요. 복음은 이미 그들 가운데 생각보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그들 안에 사울을 만났고요. 그들 안에 고네로를 만났던 거, 심지어는 니네 백성들을 만났던 저 개인적인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한국 땅에 지금 떠나서 LA 쪽에 있지만 한국 땅에 있을 때도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거리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심지어 이슬람 사원 안에서도 복음을 나눌 기회는 넉넉하게 가졌어요. 어찌 보면 한국에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 무슬림에게, 그것도 외국인 무슬림 이맘에게 당신도 복음을 보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기도 하고요. 어떤 이슬람 성직자에게 기독교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 기회도 갖는 거. 그리고 지금도 28명의 시리아인들을 최근에도 계속 만나고 또 가서 또 만나게 되지만 그들로서도 처음으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공감하고 다가오고 그냥 어떤 전제 없이 응원하는 최초의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유도신문을 던져서 그 답을 그 사람이 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들 곁에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이 언젠가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에 관한 질문을 그들이 스스로가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육화되어진 그것으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제 제가 출국 조치를 받아서 나오기 직전에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 모임 일부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 개인적으로는 요르단에서 11년 반 정도였고요. 이집트에서 치면 조금 더 긴 기간이었는데 내게 있어서 성경을 일상 속에서 깨닫도록 돕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스승들이 무슬림들이었다. 그것도 일상에서 만나는 그들이었고 그들 덕분에 말씀이 눈으로 본바되고 귀로 들은바 되어지고 온몸으로
감각한 바 되어진 데 있어서 그들의 도움이 컸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레아의 복음을 더 알게 됐었고 그들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그래서 무슬림을 바로 아는 것만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를 못한다. 복음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감각하거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규정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에 복음의 만남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이제 전달했던 그 기억들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예, 뭐 그 더 진지하게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예, 오늘의 그 본 영험이 끝나고 나면 예, 좌판 펼치고서 추가적인 예, 보따리 장사를 함께 펼칠 수도 있음을 예, 미리 말씀드리고요.